쿡 룸. 누딴 누마꾼. 누따누마꾼이라고 했는데요. 누 N O O. 이게 잘못됐습니다. 보이시죠? 파이어가 북태워거든요. 북이 불이죠. 불태워. 그냥 한국말입니다. 한국말. 북태워, 불태워, 파이어. BOO라고 되어 있습니다. BOO. 그냥 한국말입니다. 그래서 BONOO가 아니고 BOO입니다. 부탄노마꾼, 부탄노마꾼. 그 우리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부뚜막이 됐습니다. 이 사람들이 밍맥 캐나다로 넘어갔던 인디안 사전입니다. 인디안들이 부탄노마꾼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다는 거죠. 부탄노마꾼. 부나 누나 비슷하게 들리죠. 추우니까 입을 크게 많이 못 벌리니까 누다누마꾼, 부다누마꾼 이런 식으로 했는데, 네, 이 사람인지 뭐 지금 이게 1800년대 지금 사전입니다. 이게 1800년대 출판이 됐거든요. 1800 잠시만요. 1800 여기 있습니다. 1888년도에 프린트가 돼서 오래된 지금 100년이 넘은 책이라서 이 사람들이 이 단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에러가 났습니다. 잘못됐습니다. 이렇게 쿡룸 부타누마꾼 캐나다. 자, 그러면은 캐나다와 한국은 그렇다 치고, 여기 끼릴 문자죠. 끼릴 문자. 뿌었다 쿡 요리하는 거죠. 뿌따 좀더 뿌따기, 뿌뚜막이, 뭐 그런 뜻이죠. 뿌따기 좀 중요한 겁니다. 뿌뚜, 쿡, 빙, 스테이트 오브 빙 쿡트, 뭐다 그런 뜻입니다. 뿌딴, 투쿡, 뿌흐딴, 뿌 Y가 우 발음입니다. 뿌흐딴, X는 흐 발음이죠. 뿌흐딴. 부탄 빠지, 뿌트 빠지, 뿌뚜 빠지, 다 그런 뜻입니다. 그래서 이 사전은 이제 또 타지키스탄, 타직 잉글리시 딕셔너리죠. 타직 사람들은 뿌따라 했다, 뿌따, 그죠?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. 아무리 봐도 고구려 사람들이 노마드라고 합니까? 유목민들. 그리고 우리 민족이 유목민과 농경민족이 함께 공존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게이 단어에서 벌써 드러납니다. 참 소중한 단어입니다. 아름다운 단어입니다. 부뚜막. 대단한 단어입니다.